이제부터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가장 뜨거운 색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다들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하지만 가장 뜨거운 색은 사실 검정색입니다.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해서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검정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시죠.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난 아지랑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네,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. 이처럼 검정 아스팔트는 표면 온도 상승의 큰 주범으로 여름철마다 이슈가 되곤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린 레인저는 이 점에 주목하여 검정 아스팔트를 흰색으로 바꾸고자 합니다. 왜 하필 흰색일까요? 바로 검정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. 우리가 여름철에 흰옷을 즐겨 입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 아스팔트를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을 때 지구 온도 1도씨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지구과학 분야의 석박사 과정분들의 자문을 얻어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. 우리는 조사 결과 아스팔트 도로가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약 5.7년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씨 하강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이 과정이 궁금하시나요? 그럼 저희와 본선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.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절반가량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도로가 흰색이라면 눈이 부셔서 운전에 방해가 될 것 같다였습니다. 눈부심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눈부심을 느끼는 스키장의 경우 깨끗한 눈에 의한 평균 반사도가 70에서 80, 최대 90%까지 나타났는데 이는 아주 높은 반사도입니다. 반면 저희 흰색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반사도가 20%로 눈부심을 느끼기에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. 현재 저희가 만들려는 흰색 아스팔트의 경우 광택도 없으며 아주 흰색이 아닌 베이지 색깔을 띠기 때문이죠. 저희 아이디어는 현재 지구 평균 반사도인 30%를 조금 올려서 기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. 아주 낮은 값인 반사도 5%의 검정 아스팔트를 20%로 올리기만 해도 평균은 올라간다는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. 두 번째 문제점은 아스팔트가 흰색이면 쉽게 더러워질 것 같다였습니다. 아스팔트가 더러워지는 이유는 타이어의 오염물질들이 아스팔트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. 대상에 따라 오염물질이 얼마나 잘 붙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어에 오염물질이 잘 붙을 수 없는 도료를 개발해서 아스팔트 제조 시 첨가한다면 더러워지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로드 화이트닝, 지구 온도 1도씨를 낮추는 유력한 방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